처음에 학력이 낮은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어려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이제 재생 목록의 핑크반 이런 5반, 6반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수강하는 것 중에서 3과 43쪽 액트아웃의 단어 해설, 단어 읽고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옆집 현재 지금 8명의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8명의 학생이 합창, 일제 같은 목소리, 같은 속도로 읽는데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think부터, 그럼 think, 생각하다. 트립, 여행,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학교길에 잘 들으시면서 오늘도 12개의 단어를 낼 거고. 학교길에 다잘 들으라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반이지만 하반 나름대로 하반 수준의 소콘텐츠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반, 상반 애들도 집에 가면서 이거 보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애들이 자긍심, 오, 내가 묻혀 지내고 정말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그림반, 상반, 중반 애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교육기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한 거예요. 또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드시면 단어가 싫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준비, ready, Ready. go. Think. 생각하다. Dream. 여행. Opinion. 추천하세요. Idea. Idea. 음악. 어린이. 어머니. 음악. Right. 옳은. Art. 미술. Film, 재판, museum, 박물관, learn, 예술사, life, shoot, mouth, eye. 오, 완벽합니다. Good. 다시 한번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1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반. 그래서 교생 선생님이 오셔서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하반이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단어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처음부터 시도하면 애들이, 얘네들은 가랭이 찢어진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 그 다음에는 문장. 문장 읽고 해석하다.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다. 지금 거기까지 도달했습니다. 대부분 한80% 학생들이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는 데까지 도달했어요. 이거는 하늘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그러니까 하반 학생들을 공부에 이끌도록 하려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지만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나도 우리 학교에 우리 반 친구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볼수 있는 거죠.